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월 28일 서울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들끓었던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계가 해당 사안의 근본 원인 파악과 해결책 강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는 교육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락한 교사들의 인권 회복과 교육권 보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두 분입니다. 경남교총 김광섭 회장 나오셨고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수만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희초의 한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전해지면서 전국 교육계 그리고 경남 지역 교육계에도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회장님, 현재 지역 교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교육이 참 많이 아픕니다. 네.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예견된 일이죠.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31년째 교직생활에 몸담고 있는데 네.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 서성이라는 이유로 참지 않겠다. 그리고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달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네, 또 옆에 나와 계신 정수만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교육위원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 중 하나죠. 현재 지역 교육 현안과 정책 또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사안을 보는 교육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안타까운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희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발생 이후에 그 두 차례에 걸친 교사들의 그 자발적 집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것은 이건 동료 교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내가 곧 서희초 교사다. 라고 하는 아픔이 좌절과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이 지경까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의 전 의원들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그 외에 대책들에 대하여 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이 사안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일제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교총에서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작년 이미 1월에 취임을 하면서 네. 교권 회복 원년을 해로 선포하였고 도민과 함께 교권 존중 회복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부일체라 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해 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밑에서 사회한 식으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교권 존중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하는 민사부일체 체린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9월에 전국 최초로 경남교총 도민소통위원회를 출범을 하였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서성의 날 기념 교권존중 회복을 위한 권도민 같이 가치데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권보호조례 제정 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도민과 함께 교권 존중 회복 운동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고 하던데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마련한 건가요? 예, 이번 간담회는 경남 교총에서 마련하여 교육위원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네. 저는 지난 1년의 교육위원으로 어정활동을 하면서 교육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나빠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번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권조례 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오는 10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 5곳을 모두 초청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주요 내용들을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네, 위원님이 교권 보호 조례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오셨잖아요. 그 배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소에 제가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령기의 자녀를 두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원으로 있을 때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갈수록 추락하는 교권을 마냥 볼 수가 없어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회장님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교권 보호를 위해서 그날 바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기를 청취하고자 직접 그날 우리 참석해 주셨던 정수만 도의원님 그리고 정재욱 도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가장 큰 의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도민,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사례를 직접 소개하면서 네. 그날 듣고 계신 모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 선생님들이 저 정도로 힘들었구나라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앞으로 제정될 조례가 교사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막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조례 안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이십니까? 먼저 이 선언적 의미를 담은 조례안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생 인권 조례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폭법에 이르기까지 학생 민원의 포괄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하여 개정을 촉구할까 합니다. 아울러 위 법령들이 갖고 있는 아주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에서 정신적 고통의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한다는 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게 개정되어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가 해제될 수 있고 지리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설령 소송에서 교사가 승소하더라도
그 상처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들을 좀 명확히 하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 증진할 수 있는 조례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당한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으로의 피고소 등에 의하여 대응이 교사 개인에게 감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법률팀이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조례에 꼭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조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 우리 정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먼저 그 조례에 포함될 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원법, 이런 법안 발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아마 조례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 이제 경남교총에서는 7월 25일 날 조례재정위원회를 변호사를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었고 1차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논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는 꼭 포함을 넣을 예정입니다. 하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조항은 직위해제되지 않는 조항은 반드시 넣을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이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복직시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적극 조례에 넣을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님 말고식의 무고성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고발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원 제기 후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학부모의 책임 부분이 반드시 포함시킬 것입니다. 네. 이번에 교권 침해 전가 원인으로 처벌이 미흡하던 요인이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령 정비 사항을 보고 2차, 3차 회의 그리고 각계 각층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서희초 사건을 비롯한 여러 교육계의 사례를 볼 때 일각에서는 이 교권 침해와 추락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반비례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척점에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요. 먼저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 인권 조례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포괄적인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경남 학생 인권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타 시도의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제5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가 악용되어서 교사의 칭찬이나 정당한 질문까지도 차별로 주장되어지는 점, 제10조의 휴식권 보장이 교사의 정당하고 적합적인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점 등이 학부모와 학생 민원을 야기하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악용 소지를 아는 해당 조항의 개정과 함께 학생의 책무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회장님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보는 이분법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척점이 아닙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존중이 원칙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생의 인권은 교사의 인권과 연관되어지고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거는 있습니다. 지난 학생 인권 조례를 추진하면서 준비가 좀 덜 된 채 공론화 과정 없이 상명하복식의 무리한 조례 추진으로 인해서 교권이 추락하게 된 기폭제는 되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 조항을 보면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채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인권 조례 조항에 나의 권리도 소중하다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고 친구의 학습권도 소중하다는 조항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의 교육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무라든지 그리고 학교 규정이나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제재나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과 의무, 규정을 어기실 처벌 등의 조항을 넣은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바른 학생 인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통을 받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때문에 이번 조례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조례여야 한다. 이게 교육계가 말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예, 실효성이 있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입니다. 둘째는 교육청의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9일날 교육감님께서 다섯 개 교직단체 토론회를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이 왔습니다. 이처럼 교권보호만큼은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십분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권과 교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 세대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관심 더불어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범사회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 교육감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남도 의회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권 회복 조례를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 또 발의할 시기는 언제쯤인지 짚어주시죠.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교원 생활지도권에 대한 근거가 담겨져 있고 세부사항은 고시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부분은 시행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의회의 조례보다 상위 법령이죠. 따라서 교육부에서 8월 중으로 공개한다고 하는 발표안을 보고 또 교사의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맞춰서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건 우리 시대 어른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학교는 그 바람을 이루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아이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신뢰하는 관계여야 마땅하겠죠. 현재 논란을 풀어줄 열쇠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믿음의 회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길에 경남 교권 회복 조례가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